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왔거든요. 첫 시간 총회장님 그거 하실 때부터 말씀 전하실 때부터 왔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3번째 우리 장로님들 말씀 드리시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지역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천지가 있는 지역에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지파라고 이만희 씨가 그런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광주 베드로 지파 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듯이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지키고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매주마다 외치고 사역합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좀 장로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분해를 해놓으셨는데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달리 분해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글을 쓰는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사야서에는 삼중서론이 있다. 1서론이 있는데 1장이고 2서론이 있는데 2장에서 5장이고 3서론이 있는데 6장으로 딱 서론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텐데 박윤선 박사님은 일부로 나누면서 7장에서 39장의 내용이 일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다루어 놓았는데 주로 14대, 15대 왕이었던 아스 왕과 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그리고 그 주변국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신흥 강국으로 거는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일부를 나누어 놓았고 2부는 유대인들을 이제 나중에 포로로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어서 건져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으로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57장까지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크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중 예언이라 하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텐데 우리 주님이 건져낼 것이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8장부터 66장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결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론들을 다룬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중 43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그래서 특강이니까 이사야 43장 특강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절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시는 특별한 백성이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해 놓았고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잘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은 어때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한성 목사님 모셨어요. 세례교회에서 부목사하다가 우리 교회로 부임해서 갔는데 어제 저녁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한국사회나 또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정적인 베이스에서 깨질 수가 있는가 고민을 하는데 여러 대안도 주시고 숙제도 주셨는데 다 공감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격동의 세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보호해 주시는 건가? 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외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8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진경총 회장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견고한 당회가 있고 붉은 재직들이 있는데 38살 혹은 목사가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처음에는 몰랐죠. 열심히 안 하면 된줄 알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노예에 계시는 김영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갈수록 장로님들한테 참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님보다 연세가 되는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은퇴하십니다. 세 분이나. 그런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노련하지 못하고 또 이 본질만 가지고 예를 쓰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부장님들 존경스럽고 잘 줘야 되는데 더 공경하고 더 위해줘야 되는데 오늘 주제처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부족한 종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 나올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냈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 언어적인 의미가 오는 완전한 보호 완벽한 인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미련해서 그러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어느 범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저보다 훌륭한 간증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세대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내려가서 5년 3개월 하고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얼마나 전도를 하고 교인들 교육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시겠습니까? 한 3년 지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해서 왔어요. 양치를 하는데 물이죠. 얼마나 말이 이렇게 있어요. 뭐 담임 목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40살이나
있나 보네요. 이야, 어디 있으면 창피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공을 큰 것을 해놓고 이게 입이 삐뚤어지니까 말이 좀 새는데 마이크에다가 입을 다 대놓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하는데 저 뒤에서 우리 교인이 화면이 뒤에 크게 있으니까 말은 안 하시고 목사님 입이 삐뚤어졌어 이래요. 입이 삐뚤어졌어. 내가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 교인들은 이제 눈치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모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목사님 복회하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너무 황송해서요. 장로님들 제가 대예배는 하겠습니다. 대예배는 내가 인도하고 주중에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치료해서 그런데 3주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목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받들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것은 미래의 일 다니엘 선지자께서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점인 그 상황 속에서 침몰하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또 대안을 세우실 분들은 세워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해야 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목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해야 되실 분들은 생활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하고 전략을 준비하실 분들은 전략을 준비하고 사명지에서 죽을 입을 당해서 뛰실 분들은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저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시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대저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또 네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유일신이다. 그리고 네 구원자라는 것을 너를 물 속에서도, 강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나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나고 아무리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권이에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권이에요. 우리 송광성 목사님 제가 부목사님 때 집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뭐 전국 장로연합회 13번이나 오셨다고 어제 설교하실 때 그랬지만 저 전국 무대의 처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수만 명을 모아놔도 또 이 안에 아무리 출중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심령을 움직이셔서 꼬꾸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야 훌륭하시다. 처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저를 좀 이뻐하시는 장로님들이 세워보기 위해서 전국 무대 세워보기 위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부부 수련회 하는데 저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유. 거기 뭐 장로님들만 가고 제가 전도사 때 꼬마 때 그 지역에서 계속 컸으니까 꼬마 때부터 뵀을 때 참 출중한 장로님들이었거든요. 어쩜 저렇게 많이 컸나? 어쩜 저렇게 일을 잘하시나? 어쩜 저렇게 영향력이 있으시나? 또 전국 무대로 오니까 장로님들 턱깔 굵직굵직한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나 속으로 그래요. 야, 우리 장로님들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대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유독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왠지 클로즈업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을 수 있지요. 교인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만인이 두려워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안연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 더 잘하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뭔가 이기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선을 위해서 싸워왔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악을 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온 결과는 실패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여 왔지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패전이었고 죽음을 넘어야 될 고비였고 그야말로 매맞는 것, 쫓겨다닌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뿐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뭔가 새로운 기쁨, 좋은 결과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것들이 실망뿐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이 또 나를 실망시킨다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냐고 계속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아멘. 여러분 뭐 했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다 들어가는 말씀 그 이후에 간수장이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환경 속에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31절 말씀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일하다가 맞은 실망들,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 실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망 가운데 바울이 유독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사되고 장로님 되신 이유는 형통을 하면 좋겠지요. 성공하면 좋겠지요. 또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망 실패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오늘 계속 강사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를 이렇게 받들어라, 이렇게 관계를 해라, 하우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젊은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들지 않나? 당에 받들라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일평생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받드시느라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이렇게 연로한 가운데 지쳐있는 모습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장로님도 계실 텐데 실망할 일들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실망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사라진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건은 그대로 있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계획과 사랑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어떨 때는 비바람도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된소리를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허허 이럴 때도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도 매 순간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입니다만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속상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 발 물러나서 주님 앞에 다 내 자신이 엎드려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공동회의하고 왔습니다. 1시 반까지 했습니다. FM대로, 옆대로 1시 반까지. 그 장로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신경쓰고 교인들을 투표 받아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손에 안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꿈이 꺾이셨습니까? 그러면 믿음도 꺾이고 소망도 꺾이는 겁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1절만 읽읍시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이방의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실망, 좌절, 고통, 염려 먼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눈 한번 감으십시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상서가. 아, 자기 이름 부르세요. 상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라. 눈 한번 떠보십시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목사님이 한 5분 늦게 끝내셔서 제가 마음 먹고 시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제 평생에 딱 시계 차고 올라왔는데 지금 끝낸답니다.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서툰 부분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를 5년 넘게 녹을 먹여주신 어른이신지요? 소강성 목사님, 아유, 그래도요, 여보, 참, 하나님 대단하시지 말인가? 아니야, 우리 소 목사님 너무, 교회에서는 더 재밌게 하십니다. 참, 위대하시지 않는가? 저렇게 쓰인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실수가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탁 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툰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세계를 날아다니는. 이야, 목사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도 많고. 그러나 리더가 허물이 많지만 멤버들이 좋아서 점점 승할 수 있는 우리 합동교단의 모든 교회와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말씀 전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받으시는 목사님들과 온 재단에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집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또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보게 들기 전에 치유가 꽂아나가는 수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